둘, 셋, 야! 리아의 몸에 있는 항체가 이 지옥 같은 바이러스 B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단서였던 거예요. 어? 그 말이 사실이야? 네, 사실입니다. 리아만 살아있다면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. 이제 비를 맞아도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예요. 그럼 짐 챙겨! 네? 가족을 찾으러 가야지. 대충 이쯤일 거야. 저기 보인다! 저기야!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런 곳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지? 나도 그 점이 수상해. 밤에 몰래 탈출했었지. 나는 다른 세력이 이것을 도와준다는 것밖에 모르겠어. 어쨌든 우린 저기에 다시 들어가야만 해. 그래, 오늘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택에서 누군가 나오면 인질로 붙잡아서 저 저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내보자. 네. 저기 저택 앞에 지금 혼자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이는데요? 아, 좋아 좋아, 지금이야. 이제 슬슬 움직여보자고. 리아야, 제발 살아있어줘야 해. 날 위해서라도, 세상을 위해서라도. 이럴 수가. 안 돼, 안 된다고. 내가 열심히 심어놓은 씨앗들이 이게 뭐야, 이미 다 썩어서 몇 개밖에 남지 않았어. 땅들이 다 비 때문에 오염됐다고. 멀쩡한 땅에 잡는 건 불가능해. 이제는 더 이상 식량이 없어. 이것밖에 없어. 이제 재고는 정말 끝인 건가? 시끄러워, 대머. 아저씨, 나이스 샷. 좋았어, 좋았어. 데리고 갑시다. 그래, 데리고 가자. 으차. 일로 와, 이 빡빡 대머리야. 일어나! 대머리야, 일어나! 뭐야? 저 녀석들 뭐야? 이봐 당신, 얼굴 돌려봐! 뭐야? 그래! 이 땡그란 눈 기억났어! 한 달 전에 나와 함께 나타난 그 꼬마는 어딨지? 이 대머리야! 아니, 당신은 그때 밥을 3인분이나 먹고 도망친 녀석이잖아. 절대 우리 외부인한테 발설을 금지되어 있다. 절대로 말해줄 수 없어. 이 자식이 일으켜 세워. 야, 일어나. 구석으로 몰아. 내 뜨거운 꿀주먹을 보여주지. 이 자식이. 안 돼, 넌 사부로 맞자. 말해줄 수 없어. 말해줄 수 없어. 이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. 야, 먼저 가. 이씨. 말해줄 수 없다고. 저기요, 할아버지. 제발 부탁드립니다. 당신은 또 뭐야? 아니, 그 꼬마가 제 아들이라고요. 전 저희 아들을 못 본 지 벌써 몇 년이 넘었습니다.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제발 할아버지 알려주세요. 아니, 안 된다고. 나도 그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단 말이야. 제발 부탁드려요. 그리고 이 핏빛 냄새 나는 비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요. 모두가 살 수 있어요. 제발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, 할아버지. 잠시만, 뭐라고? 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? 그 말이 정말이야, 젊은애? 네, 방법을 찾았어요. 저희 아들만 있다면요.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. 네? 내 눈으로 그 꼬마가 죽는 걸 똑똑히 봤다네. 뭐라고?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. 이 자녀도 눈치채고 나간 거 아닌가?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. 설마 진짜로 그럴 수가? 그럼 내가 먹었던 고기는... 그러면 당신이 내 아들을 먹은 거야? 당신들이 사람이야?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어?
사람도 아닌 대머리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? 난 먹지 않았어. 그들의 방식이 싫었거든. 그래서 채소를 기르고 먹으려고 했던 거야. 저 밭도 내가 기른 밭이었고 말이지. 그런데 내가 가꾼 밭도 이제 땅이 오염돼서 모두 썩어버렸어. 누가 발자국만 안 건드렸을 말이지. 그래도 당신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잖아. 당신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모른 척 하고 있었어. 미안하게 됐네, 젊은이. 하지만 이 늙은 내가 어디서 생존할 수 있겠나? 그것이 제일 안전했단 말이지. 그렇게 죄책감 있었으면 내 아들이 못 죽게 네가 말렸어야지, 이 연감탱이야! 와와와와, 진정해. 아이,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을 거야. 미아야. 좀 진정 좀 하고 있게나. 어이. 아, 그럼 하이라 스비는 멈출 수 없는 건가? 아. 정신 차려. 이렇게 운다고 죽은 네 아들이 돌아오진 않아. 저도 알아요. 아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아들입니다. 죽음으로 소식을 접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그리고 제 아내도 당연히 죽었겠죠. 아마 그럴 거야. 그 꼬마 말로는 엄마 아빠 둘 다 죽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. 가족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벙커를 짓고 수년간의 연구를 했는데 가족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요. 저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.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희 아들도 지금 이 더러운 미를 멈춰주길 바라고 있을 거야. 저기,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비를 멈춰줘. 하지만 역시 그 꼬마가 없다면 이 비비린내 나는 비는 멈출 수 없는 거겠지. 네, 이제 모두 끝이야. 아빠, 얼른 돌아와서 이 지옥 같은 비 좀 멈춰주세요. 잠깐, 방법이 있긴 있어요. 뭐? 무슨 방법? 니아를 먹었다면 아마 먹은 그들에게도 항체가 생겼을 겁니다. 먹은 자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을 데리고 연구소로 가는 것이죠. 좋아. 좋아. 그럼 그 사람들 한번 찾아보자고. 네. 그 자들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네. 나도 같이 있던 동료들이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들도 보는 것도 이젠 너무 죄책감이 들어. 아마 근데 빨리 가야 될 거야. 서로 잡아먹혀서 리아를 먹은 사람도 이젠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. 정말 야만인들이군. 서로가 서로를 먹으며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었다니. 저 일단 나를 따라오게. 그 전에 이것 좀 풀어주고. 일단 가세요. 못 믿겠으니까. 에이 참.
아...